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자, 어머니들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운동은 하라고 하는데 갱년기 증상은 심해져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자, 골다공증은 사실은 그 치유가 운동이긴 한데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운동은 하면 안 되는지, 실제로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운동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 골다공증이 생기면 우리가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낙상을 했을 때 골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충격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우리 골밀도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낙상을 생각했을 때 내가 원래 근육도 많고 밸런스 기능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빙판길을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근육은 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 능력, 그리고 민첩성, 순발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도 힘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밸런스 기능, 순발력, 민첩성 같은 것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운동, 그리고 주의해야 될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척추를 과하게 굽히는 동작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죠?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막 스트레칭도 과하게 하시는 거, 구르기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척추를 과하게 돌리거나 비튼 운동들. 아쉽지만 골프 스윙이 있습니다. 골밀도가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우리 약을 타는 전문의 선생님에게 한 번쯤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낙상의 위험이 큰 운동들이죠. 자, 많지는 않지만 뭐 스케이트 같이 미끄러운 운동들, 그리고 뭐 승마 같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운동이 나의 골밀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골다공증 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는 우리 몸에 적당한 무게가 실리는 운동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운동은요, 프리웨이트 운동들입니다. 어머니들 스쿼트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관절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면서 가벼운 아령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팔을 이렇게 뻗는다거나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되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시면 우리 그 러닝머신 타시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1시간 타시지 마시고 차라리 20분을 조금 밀도 있게 빠르게 걷는 게 좋으시고, 경사를 설정해서 걷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그 헬스장 가시면 이렇게 팔다리 저으면서 자전거처럼 타는 그 헬스장 기계 있잖아요. 걷기 하듯이 하는 거, 그것 또한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태퍼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 올라가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골밀도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어로빅이나 댄스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종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어머니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한 20분 이상씩, 그리고 주 3회 이상씩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왕 하실 거면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걷지 마시고 빠르게, 내가 숨은 차지만 노래를 부르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하루에 20분 이상 걷는 게 좋으시고요. 적어도 주 2, 3회 이상의 3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상을 예방하고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근력 운동 외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은 막 허리를 돌리거나 이렇게 쭉쭉 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짧아진 근육을 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